아니 이거는 오히려 제가 더 말해주고 싶어요. 아 약간 좀 말투가 실제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? 있었습니다. 아 있었어요? 안녕하세요, 허각과 김상태입니다. 어 나 이 과장인데. 아 네 과장님. 어 내가 아는 지인이 서류를 냈는데 언제쯤 처리가 되나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. 아 네 잠시만요.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? 번지가 어떻게 되냐면. 아 이거는 서류 보완이 필요해서 서류 보완 요청 드린 상태예요. 아 그렇구나.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. 이게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. 그냥 뭐 확인만 한 거야. 좀 이해하죠? 아. 지인들이 이렇게 전화 오면 팀장들도 되게 난감해요. 개인정보만 침해되지 않는 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. 팀장이 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부탁할 일이 생기더라고요. 저였으면 또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. 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최대한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이런 개인적인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점검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기한을 더 빨리 드리거나 그런 거는 좀 조금 어렵지 않을까. 압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앞에 먼저 접수하신 분보다 더 빨리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. 민수 씨, 완료 보고에 계획 세워야 해. 알지? 아, 네, 팀장님. 다음 날. 아, 완료 보고에 날짜 잡았나? 회의실부터 잡아야 되는데. 문구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저 문구방 갈 건데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같이 사올게요. 아, 네, 저랑 같이 가요. 잠시 후. 아예 저 특별한 일 없어요. 저랑 같이 가요. 다음 날. 민수 씨, 완료 보고에 날짜 정했어요? 회의실 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. 아직이요. 언제로 할까요? 어? 아, 아직 안 잡았구나. 내가 봤더니 소통실 거의 날짜 안 남았어. 22일, 25일 내가 예약했으니까 완료 보고의 계획 어서 세워요. 시장님 일정도 확인해야 돼. 다음 날. 아, 왜 계획서가 안 올라오지? 좀 더 기다려줄까? 민수 씨, 계획서 다 됐어요? 네, 좀 전에 결제 올렸습니다. 아, 장면에서 날짜만 바꿨잖아? 아, 이거 하긴 도대체 며칠이 걸린 거야? 답답한 게 조금 이해되고요. 그냥 계속 뭐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계속 저희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글쎄 라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저는 담당자 때 요지 보고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. 똑같은 내용을 왜 계속 보고해야 되지? 그런 생각이 다 들어서 보고가 없으면은 사실 많이 답답.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약간 반성할 점으로 봤어요. 서로 소통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? 이 업무가 처음이라면 명확히 이건 언제까지 저건 언제까지 이렇게 지시를 해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총괄이시니까 직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함께함을 같이 하면서 하면 동료의식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과 순회 장소는 네. 알아서도 정해요. 저 민영 씨, 장소는 신규 직원이 원하는 대로. 아 어디로 왔지?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생겼던데 후기가 괜찮은데 여긴 어떨까? 다음 날. 아 송년회 장소는 정했나? 정했어요? 김포식당 괜찮던데. 과장님, 김포식당 거기 정말 괜찮더라고요. 아이, 꼭, 거기 예약할까요? 아니, 꼭 거기 하자는 건 아니고. 아니에요, 김포식당이 최고예요. 아, 그럼 뭐. 아, 괜히 고민했네.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신규라면 과장님이 딱 정해주시면은 그 책임은 모두 과장님이 지시는 거니까. 후보지를 이렇게 다섯 개 모을 때 주시면. 이하 논문입니다. 과가 전체가 다 모일 때는 항상 보건소 근처에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멀리 가자.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장소가 여기 없대 이럴 때 저희는 언제나 좋습니다니까 편안하게 말해줬습니다. 팀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원들 의견을 많이 또 반영을 해주시니까 점심 식사는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고 저녁 회식은 윗분들 의견을 반영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상태 씨, 민영 씨, 우리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내가 살게. 네, 네 좋아요. 우리 저기서 커피나 한잔하고 갈까? 네 좋아요. 요즘 커피는 또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팀장은 버카 안 주나? 빨리 사무관 돼서 버카 갖고 싶다.
다음 날. 자, 밥 먹으러 가자. 아, 팀장님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.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. 그래. 미리 좀 말해주지. 알았어, 맛있게 먹고 와. 난 옆에 팀장 먹을게. 한 시간 뒤. 어, 점심 잘 먹었어? 같이 먹었구나. 이거는 아니 이거는 혹시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? 실제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? 있었습니다. 아, 있었어요? 그건 있어요, 팀장님. 메뉴. 아, 그 매일 팀장님은 맨날 김치찌개만 먹자 그러는데 사실은 질리실 수도 있으니까.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보면 올라갈수록 이제 팀장님들도 그렇게 올라갈수록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식사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한 대로 사전에 조금 여유 있게 얘기를 해드리면 맞춰서 약속을 잡는다든지 이러실 수 있는데 미리 그래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드렸으면 팀장님이 먼저 다른 약속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좀 언제나 약속을 잡는 편이라서 아까 이거 보니까 저희 팀장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 않겠어요?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랑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팀장님이 좀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팀장님이 조금 엄하게 직원들에게 평상시에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 민혁 씨. 주말에 뭐 했어? 저 그냥 친구 만나고 쉬었어요. 아 그래? 다음 날. 팀장님. 아 민혁 씨. 저 다음 주 월요일에 연가 쓰려고 하는데요. 어 민혁 씨 저번 주에도 병가 내지 않았어? 네. 연가 쓰고 어디 가려고? 가족 여행이요. 와 그래? 부모님 모시고? 네. 좋냐 편이야. 멋있어. 얼마나 가려고? 3박 4일? 어디로 가는데? 생활을 갈 필요는 없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힘들어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퇴직의 고민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연가를 통해서 사실 좀 드러나고 나면 걔가 아파서 쉬는 거지. 일이 힘들어서 쉬는 거지. 사실 방금 전에도 우리 예상계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어제 쉬었길래 너 어제 뭐 했니?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특별히 한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뭘 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낸다 그러면 팀장으로서 조금 궁금한 면도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휴가 쓴다 이렇게 하면 팀장님께서 다녀와 이런 식으로 하시는 편이어서 오히려 제가 더 말해주고 싶어요. 3박 4일로 가? 효녀네 이게 약간 뒷부분이 조금 네. 비꼬는 것처럼 저희는 와닿았어요. 저희 항상 여쭤보시면 그냥 쉬고 싶고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렇게 부담감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또 상대방은 그거를 이제 뭐 했는지 안 붙잡 묻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친근감의 표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지낼 건지 정말 궁금하시기도 하셔서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연가 쓸 때 많이 받긴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이제 사적인 질문으로 직원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민영 씨, 나 28일 날 연가 쓸게. 팀장님, 저 그날 건강검진인데요. 그래? 어쩌지? 맞다. 그날 상태 씨도 연간데?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. 저 이미 결제도 받았는데요. 어쩌지? 그날 나도 형제들하고 같이 날짜 맞춰서 가는 여행이라 좀 변경이 어렵거든? 그럼 그냥 제가 건강검진 날짜 옮길까요? 연말인데 옮기기 어렵지 않겠어? 상태 씨, 혹시 그날 무슨 일 있어? 그날로 좀 옮기면 안 될까? 저 일주일 전에 결제 받았잖아요. 운동기입니다. 그래. 이거 팀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. 왜냐면은 직원이 먼저 결제 올리고 날짜 정했는데 그 날짜에 굳이 연가를 쓴다는 거는 팀장님 본인도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직원들하고 겹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달력에 네임펜으로 빨간색으로 항상 표시해둡니다. 팀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. 아, 약간 좀 말투가 맞아요. 말하는데도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잘 설명을 한다면 잘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미리 일정 공유를 서로 간 했으면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요? 저희가 소원과 일정 공유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로 배려하고 통하는 김포시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. 김포시 화이팅! 화이팅!
that photo in the sofa. And it's from way back in November.